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림밥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은 이 옷인데, 일명 가디건이죠. 가디건. 가디건은 보통 니트로 만드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원단들이 조금 작은데 왜 뭐 했을까 하는 그런 원단 가지고 가디건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 요거는 100% 만들기 쉬워요. 패턴도 쉬워요. 이 옷이 얼마나 쉬우면 제 짧은 시간 안에 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들 정도로 굉장히 쉬워요. 박음선이 옆에 하나뿐이 없어요. 와우, 옆에 하나뿐이 없는 통솔처리 옆에 있고 나머지는 말아박은 게 끝이에요. 다 말아박고 말아박고 옆에 통솔 끝. 재단하는 것도 5분이면 끝. 니트보다 더 편한 가디건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패턴을 떠볼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포기하지 마시고 패턴 뜨는 영상 자세히 한번 보기 바래요. 패턴 뜬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기장을 21로 놔볼게요. 자, 기장을 21을 놓는데 밑에를 1인치를 띄고 21을 놔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1인치를 띄고 그 이후로 21인치. 자, 이렇게 21인치를 기장으로 놓고 뒷목점에 딱 맞추셔서 고정하고 카피.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품을 나갈 건데 품은 5인치 정도 이렇게 나갈게요. 품을 자기 원에서 5인치 나가고 그 밑으로 자, 요 밑으로 1과 2분의 1 이렇게 자 5인치 나가고 1과 2분의 1 내리고 그러면 요 점이죠. 자, 요렇게 놓으시고 자 여기서부터 밑에는 9인치를 딱 놓으시고 요 점이랑 연결. 자, 이렇게 연결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어깨 부분을 이렇게 쭉 연결시켜 줄게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실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7인치 나갈게요. 17인치를 딱 나갈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3인치를 나갈게요. 3인치. 자, 3인치를 나가서 이렇게 나가면 3인치죠. 자, 여기랑 이제 연결시켜 주시고 암홀자로 여기랑 이렇게 굴려주세요. 이렇게. 원형을 먼저 놓으신 다음에 5인치를 나가고 1과 2분의 1 내려서 쭉 선을 그려주시고 선을 이렇게 쭉 그려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인치를 나가고 자 여기는 9인치 나간 점과 얘랑 연결시켜주시고 다시 암홀자로 이렇게 연결. 자, 얘는 직선으로 쭉 계속 연장한 애 17인치 정도와 직각을 맞춰서 이렇게 3인치 나간 애랑 연결.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지금 옆에가 각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뾰족 되니까 반인치 정도를 내리신 다음에 이렇게 반인치를 내려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그래야지만 여기 살짝 이렇게 직각 정도 비슷하게 맞으면서 이렇게 돼야지 옆선을 연결하면 바로 이렇게 옆에가 예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인치를 2분의 2를 내리고 곡자로 연결 이렇게. 자, 목은 안 팔 거예요. 그냥 자기 목에서 이렇게 굴려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뒷판이 끝났어요. 자, 패턴은 살짝 어려울 수가 있는데 만드는 게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 패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라요. 자, 그럼 앞판 한번 떠볼게요. 자, 이번에는 앞판을 떠볼 건데요. 앞판을 종이로 자른 애를 가지고
앞에 볼씨를 딱 맞추고 뒷판보다 밑으로 여유를 조금씩 주세요. 이렇게 고정. 자, 고정하신 다음에 허리 라인을 체크해 주시고요. 앞판을 갖다가 놓아 주시는데 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트만큼 내려서 체크. 자,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어깨 각도를 평행하게끔, 뒷판이랑 평행하게끔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목은 자기 목에서 한 1인치 정도 살짝 올려주셔도 돼요. 1인치 정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여기인데 조금 뭔가 가디건을 위로 조금 올려 입은 듯하게끔 1인치 정도 이렇게 올려주셔서 다시 암호를, 다시 목둘레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앞판은 뒷판보다 품을 1인치, 뒷판보다 1인치 품을 작게 할 거예요. 자, 앞에 부분이 이렇게 좀 품이 작아서 이렇게 오면 뒷부분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해서 약간 입체식으로 나오게끔 앞부분을 뒷부분 1인치 작게 할 거기 때문에, 자, 뒷부분이 지금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를 1인치를 작게 해서 다시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뒤가 여기 선이 이렇게 비치는 것보다 안으로 1인치 들어와서 다시 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1인치 이렇게 그리셨죠? 밑단, 자, 밑단은 여기인데 우리 앞에 분 가슴 그 여유분을 안 체크했으니까 배불림 반인치 주시고 옆선 맞추셔서, 자,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뒷부분하고 앞부분 1인치 작게 이렇게 선을 그려준 애를 그대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밀어주시면 1인치 여기서 1인치 떨어지면서 여기 부분을 곡을 딱 맞춰주세요. 옆선이라인데 1인치 짧게 했으니까 여기가 1인치 짧아지면서 이렇게 밀면 똑같이 맞추죠. 그러면은 뒷부분 비치는 부분을 똑같이 카피해서 얘랑 얘랑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반인치 내린 애와 옆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자, 여기 선들도 똑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이제 뒷부분 1인치 이렇게 밀어가지고 딱 맞췄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지금 앞판은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 자,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오면 뒷부분 선이 이렇게 돼 있는 애와 앞부분 이렇게 밀어서 1인치 이렇게 맞추면 옆선이 딱 맞을 거예요. 그 대신 앞품은 뒷품보다 좀 작겠죠. 그럼 딱 맞으면은 뒤가 이렇게 앞으로 딸려 오면서 더 예쁜 옷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어깨 부분도 딱 어깨 부분도 맞춰 보세요. 그러면은 어깨도 딱 만나게끔 앞에 여기랑 맞춰셔서 하면 어깨 부분 여기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은 여기가 될 거예요. 뒤는 이렇게 맞추셔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어깨가 여기고 얘가 여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건데, 자,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그럼 뒷부분이랑 앞부분이랑, 자, 이렇게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잘라 볼게요. 자, 앞판 뒷판을 이렇게 다 자르셨으면 이 옷은 어깨 라인을, 이번 어깨 라인을 박는 선을 없앨 거예요. 자, 박는 선을 없앤다는 건 뭐냐면 앞 어깨와 뒤 어깨를 붙여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딱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어깨를 붙이면 어깨선을 안 박아가지고 곡이 좀 더 이렇게 선이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거나 뒤로 넘어가는 게 안 보이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단점은 재단을 할 때 뒷판을 볼씨로 놓고 하면 앞에 부분이 바이어스가 걸리게 돼요. 자, 바이어스가 걸리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다대테프를 붙여서 말아박아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바이어스로 걸리는 부분은 재단을 커팅만 해놔도 올은 안 풀려요. 바이어스 식사나 푸서 쪽 부분은 가위로 자르면 원단은 올이 풀리는데, 바이어스 부분으로 자른 부분은 올이 안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에 부분 바이어스로 그냥 냅두고 말아박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면 그냥 가셔도 돼요. 빨래를 하거나 뭘 해도 올은 안 풀릴 거예요.
자, 그런데 완성도가 좀 뭔가 좀 밋밋해. 그러면 바데테이프를 붙이고 말아박아 주셔야 돼요. 자, 조금 있다가 봉제할 때 천천히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여기 오늘은 어깨를 테이프를 붙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이어스 부분이 붙이는 게 싫으신 분들은 어깨를 따로 해서 재단을 각자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깨를 박음선을 넣어주실 분들은. 자, 오늘 그냥 붙이는 걸로 해서 한번 재단하고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앞판하고 뒷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소매가 팔과 자, 여기와 여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 다시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잘라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오늘 패턴은 끝났어요. 자, 얘를 봉제도 얘는 어깨선도 박을 게 없기 때문에 옆선만 통솔 처리로 박아주시면 옷은 끝나요. 자, 소매의 끝부분과 밑에하고 앞에 부분만 말아 박아주시고, 옆선 통솔 처리로만 해주시면 원단 가디건은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패턴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 가지 원단, 린넨이라든지 뭐 폴리라든지 여러 가지 원단으로 약간 두께감이 조금은 있는 거, 너무 얇으면은 후들후들하니까 약간 두께감이 있는 원단을 가지고 계신 거, 한마 정도면 될것 같아요. 한마 정도 집에 돌아다니는 원단을 가지고 한번 연습 삼아 해보시고, 예쁘면 좋은 원단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볼 원단은 저는 흔히 말하는 약간 시원한 껄찔껄찔한 원단인데 인견이에요. 인견으로 돼서 시원하면서도 여름에 굉장히 이불 고급 이불 같은 걸로도 만드는 이렇게 오늘 인견 원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단의 요척은 자 이렇게 볼게요. 한마하고 1.2야드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기장을 좀더 길게 하거나 짧게 하면 원단 요철이 조금 틀려지겠죠? 자, 이렇게 하면 폭은 보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44인치 원단까지로도 이렇게 1.2야드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재단을 할 건데, 자, 재단할 부분이 목 부분하고 앞에 부분, 소매 부분, 옆선, 밑단 이렇게 재단을 할 건데, 자, 옆에 지금 이 옆쪽으로 시접은 자, 8분의 5. 그러니까 5칸, 이 인치로 5칸 정도가 될 거예요. 얘는 8분의 5. 자, 목 부분은 2분의 1, 2분의 1. 자, 밑단도 2분의 1. 자, 2분의 1로 이렇게 말아 박을게요. 자, 여기 부분도 2분의 1 줄게요. 소매 다 옆에 부분만 통솔 처리할 부분만 8분의 5, 5칸. 눈금으로 5칸 정도가 되겠죠. 8분의 5. 여기도 2분의 1로 말아 박을게요. 이런 식으로 놓고 재단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재단이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다대테이프로 늘어나는 곳을 다 붙여볼게요. 자, 다대테이프는 요 시접이 지금 반인치 정도 줬으니까 요게 반인치 정도 되니까 시접 끝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말아 박을 거기 때문에 끝에 시접을 주셔도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다대테이프가 다 끝나셨으면 봉제를 할 건데, 다 말아 박을 때 말아 박고, 자, 옆에 솔기 부분, 옆
부분을 통솔 처리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미싱 말아박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공업용 미스마키인데 말아박는 게 보통 미스마키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미스마키라고 해서 말아박는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게 가다가 좀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엔 새로 나온 미스마키는 이런 식으로 밑에가 넓게 돼서 잘 안 빠져요. 가다가 말아박다 빠지면은 진짜 곤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 넓게 나와서 4분의 1, 뭐 이렇게 8분의 1 이렇게 나오게끔 돼 있는 거 오늘 요 미스마키로 한번 말아박아 볼게요. 통솔 처리하는 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 말아박아 주셨으면 통솔 처리로 옆에 솔기 부분 옆 부분을 한번 박아 볼게요. 자, 이렇게 쭉 옆에 부분을 박을 건데 통솔 처리할 거잖아요. 자, 몇 번 제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통솔 처리는 겉에서 자, 이쪽이 안쪽이에요. 겉으로 4분의 1 정도로 쭉 박아줄게요, 먼저. 자, 이렇게 박으셨으면 시접을 이렇게 보시면 시접을 바싹 더 4분의 1 박은 것보다도 더 바싹 시접을 정리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박으셨으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8분의 3 정도로 여기를 쭉 이렇게 박아줄게요. 자, 이렇게 박으시면 다시 이제 겉으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통솔 처리로 깨끗하게 처리가 됐어요. 이렇게 쫙 다리면서 지금 영상처럼 다리면서 끝났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한 시간이 안 걸린 것 같아요. 패턴서부터 해가지고 봉제까지 한 시간이 안 걸리게 두 개 정도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충분히 한 시간에 하나 정도는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드신 옷들 예쁘고 누군가가 봐줬으면 하는 옷들 카페에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더 쉽고 더 예쁜 옷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